1, 2, 3, 4. 야, 그렇게 하면 안 돼. 생각나는 거. 뚜비루 빠빠 뭐 이런 거 있잖아. 뚜비루 빠빠. 따르디리다. 따르디리다. 제목을? 어? 제목. 야, 제목까지 할 필요 모르는 게 모르는 거 아니야? 되게 아니 난 이런 저기를 그런 그룹을 되게 좋아해. 밴드? 밴드. 밴드를. 네. 고향은 부산. 본토 사투리가 가능합니다. 아, 네. 오, 부산 여기 오 시원 부산. 아, 맞아요. 한번 사투리로 대화. 아, 안녕하세요. 내가 올 때부터 알았다. 이 부산 사람. 아, 진짜요? 아, 잘생겼다. 아, 부산 어디예요? 해운대. 아, 진짜? 저 해운대 지금. 아, 그래요? 아, 안 좋아. 어머, 너 안 좋아? 그럼 완전 둘이 제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? 10살 차이네. 아, 진짜? 씁쓸해? 아, 맞나? 부산에 욕도 되게 귀엽게 잘하시던데. 욕 같은 거 귀여운 욕은 뭐야? 귀여운 욕? 귀여운 욕? 욕이 귀엽게? 귀여운 욕? 그러면 상황을 줄게, 상황. 그러니까 언니랑 그 용아 씨랑 이렇게 둘이서 이제 고깃집을 간 거야. 근데 여기는 고기를 더 먹고 싶고 남자친구는 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. 좀, 너는 근데 계속 시키겠다. 그게 중요해요. 그 얼마나 된 커플인지. 오래된 걸로. 그치, 한 1년 넘게. 오래된 커플. 그리고 굉장히 항상 네가 불만이었어, 용화 씨가. 이게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거에. 먹는 거에 불만이었어. 엄청 잘 먹거든, 실제로. 아, 진짜요? 그래. 멈출 수 없어. 자, 해보자. 시작, 시작. 갑자기. 우리는 내 텐션도 없어. 갑자기 시작. 귀여운 욕이 나온다. 여기서 나오지. 오래된 커플. 네, 오래된 커플. 고기 시작. 근데 이거 2인분만 더 시키면 안 되나? 아, 뭐 또 먹노. 아, 배 부르나 이거 갖고. 됐다. 장난하나. 지금 벌써 12인분. 12인분 좀. 야. 남자가 이거 좀 삼겹살 6인분에 양념갈비 6인분 못 따요. 야, 야 진짜 이거랑 쫌생이 같이 장난치나. 아, 쫌생이 네 지금 쫌생이랬나. 야, 쫌생인지 남자가 2인분도 더 못 시키나. 아, 10인분 시켰다고. 12인분 돌았나. 이런 거 말하는 건가?